소파가 너무 편해서 일어날 수 없나요? 여러분이 어느 수준이든 상관없어요. 유산소 운동은 지방을 빨리 연소시키는 가장 쉽고 좋은 방법이에요. 걷고 뛰고 조깅을 시작하면 배와 옆구리 지방을 없앨 수 있습니다. 운동하다가 다칠 위험도 별로 없어요. 몸에 충격이 적어서 뼈에 좋고 무엇보다도 신진대사와 심박수를 증가시킵니다. 좋은 신발을 장만하고 천천히 시작하세요. 어떤 일본 사람들은 슬로우 조깅을 하는데 그것조차도 칼로리를 많이 소모합니다. 살을 빼는 것 외에도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세상 구경을 더하고 정신적인 휴식을 취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런 휴식이 필요해요. 우리 모두요. 집에서 하는 유산소 운동은 달리거나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좋은 장소를 찾아야 하는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줄넘기는 심장을 뛰게 하고 혈액순환에 아주 좋아요. 그리고 재밌기도 하고요. 단, 장식품이 가득한 책장에서 멀리 떨어져서 하세요. 줄넘기가 없다고요? 대신 케이블로 해보세요. 효과는 같으니까요. 하지만 먼저 플러그를 뽑았는지 잘 보시고요. 하루에 단 몇 분만 해도 몸에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고 게다가 운동처럼 느껴지지 않아서 재밌을 거예요. 크런치는 지방을 태우는 최고의 운동 중 하나이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배를 아프게 하는 만큼 배 둘레 삼겹살을 완전히 태워버리거든요. 모든 운동과 마찬가지로 천천히 시작해야 가장 많은 혜택을 얻게 될 거예요. 얼마나 많이 하느냐가 아니라 제대로 해야 해요. 배를 조이고 턱을 당기세요. 천천히 하면서 정상적으로 호흡을 유지하세요. 살을 빼고 몸의 거의 모든 근육을 단련하고 싶나요? 버피가 정답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요. 버피는 마치 벌을 받는 느낌이 들어요. 버피를 좋아하는 사람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살을 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가장 좋은 점은 어떤 장비도 필요하지 않아요. 1단계, 플랭크 자세를 취합니다. 2단계, 낮은 스쿼트 자세로 발을 내딛습니다. 3단계, 최대한 높이 점프하여 스쿼트 상태로 착지합니다. 그게 다예요. 버피는 고강도 전신 운동으로 발명되었기 때문에 다른 많은 운동보다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고 최대 50% 더 많은 지방을 소모할 수 있습니다. 30초 동안 버피를 하고 30초 동안 쉬도록 하세요. 몇 주 후면 다시 태어난 것 같이 완벽한 몸매를 갖게 될 거예요. 고마워요. 웨이트 트레이닝은 신진대사를 가속화함으로써 지방을 빠르게 태울 수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도 지방을 빨리 태우지만 아령을 사용하면 더 오랫동안, 심지어 그날 운동을 마치고 몇 시간 후까지 지방을 연소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집에 아령이 있는 건 아니니까 창의력을 발휘하세요. 옷으로 가득 찬 세탁바구니, 반려견, 냉동 스파게티 소스로 가득 찬 용기 등 무게가 있는 거라면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가벼운 것으로 시작하고 천천히 점점 더 무거운 물체로 이동하는 걸 기억하세요. 이상적인 운동은 유산소 운동과 근육 운동의 병행입니다. 그래야 지방을 연소시키고 근육을 만들 수 있어요. 요가는 운동을 하고 필요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가장 인기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체중 감량 효과로 유명하진 않지만 칼로리를 많이 소모합니다. 그리고 다른 많은 건강상의 이점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단 30분 동안 요가를 하면서 150칼로리를 소모할 수 있습니다. 요가는 또한 마음가짐, 유연성, 균형, 음식 섭취 조절, 그리고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에 도움을 줍니다. 요가의 가장 좋은 점은 원할 때 언제든지 집에서 편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수건을 꼭 준비하세요. 요가는 생각하는 것만큼 쉽지 않아요. 체중 감량을 위한 초콜릿에 대해 언급을 했나요? 아니요, 아직 안 했군요. 하지만 이건 꿈이 아니에요. 진짜로요. 다크 초콜릿은 칼로리가 높아서 조금만 먹으면 됩니다. 불만 전혀 없어요. 그런데 누가 조금만 먹고 멈출 수 있을까요? 다크 초콜릿의 단불포화 지방산은 우리 몸이 칼로리를 태우기 위해 사용하는 건강한 지방이에요. 이 맛있는 초콜릿 지방은 또한 설탕과 몸에 좋지 않은 다른 음식에 대한 욕구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식사 전에 작은 조각을 먹는 것은 소화를 늦출 수 있고 더 오랫동안 포만감을 느끼게 합니다. 지방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살을 빼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좋은 지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맛있는 지방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계란, 견과류, 그리고 아보카도와 같은 음식은 건강한 방법으로 뱃살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올리브 오일도 약간 더하면 좋아요. 연어와 참치와 같은 지방이 많은 생선은 오메가3 지방산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이건 단순히 뱃살뿐만 아니라 모든 지방을 겨냥합니다. 하지만
건강한 지방이라도 칼로리는 높으니까 너무 많이 먹지 마세요. 균형 잡힌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세요. 밤에 숙면을 취하는 것보다 뱃살을 빼는데 더 쉬운 방법은 없어요. 자는 동안 정말로 지방이 빠집니다. 잠을 잘 때 몸은 근육을 회복시키고 독소를 제거하며 다음 날을 위해 지방을 에너지로 바꿉니다. 매일 밤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면 몸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방출함으로써 반응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몸은 치유와 지방 연소 모드가 아닌 생존 모드로 유지합니다. 수면 부족은 더 많은 음식을 먹게 만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몸은 나중을 대비해서 더 많은 음식을 먹어둬야 한다고 염려하게 되거든요. 여러분은 잠이 옵니다. 아주 졸려요. 제가 손가락을 까딱하면 그 마지막 도넛을 제게 건네줄 거예요. 만약 새로운 식생활과 운동 방법을 시도해보고 싶다면 아마 최면은 전통적인 방법은 아닐 거예요. 오래된 습관을 고치는 것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니죠. 어떤 사람들은 행동을 바꾸기 위해 도움이 필요합니다. 과식하고 운동하기 싫고 나쁜 수면 습관, 이런 것들은 최면으로 바뀔 수 있어요. 한번 시도해보는 건 괜찮을 거예요. 특히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게 너무나도 힘들다면 말이죠. 최면의 유일한 문제점이요? 고집이 센 사람이라면 효과가 없을 수도 있어요. 살을 빼는 마법의 묘약에 가장 가까운 것은 아마도 차일 거예요. 녹차는 항산화제로 가득 차 있어 체중 감량에 이상적입니다. 게다가 좋은 수분을 공급받을 수도 있고요. 모든 사람이 녹차의 맛을 좋아하진 않기 때문에 다른 지방 연소 식품 재료로 맛을 낼 수 있어요. 계피와 생강은 위장의 신진대사를 촉진시켜 배의 지방세포를 바로 태웁니다. 레몬 한 조각이나 약간의 꿀도 도움이 됩니다. 녹차가 여러분에게 효과가 없다면 말차는 훨씬 더 많은 항산화제가 들어있어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많은 회사들이 말차에 설탕을 첨가하므로 라벨을 꼭 읽어보세요. 우리는 모두 간헐적으로 단식을 하고 있지만 인식하지 못합니다. 바로 잘 때요. 단식은 수세기 동안 이어져 왔고 최근에는 꽤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간헐적 단식은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것이 요점입니다. 짧은 기간 동안 단식을 하면 이미 먹은 모든 것을 소화시킬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장기들이 스스로 청소할 시간을 갖게 됩니다. 더 이상 칼로리를 계산하지 않고 시간을 계산하는 거죠. 간단해요. 저녁을 너무 늦게 먹지 말고 아침 너무 일찍 먹지 마세요. 그러면 몸이 뱃살을 제거할 수 있는 10시간의 단식을 하게 되는 셈입니다. 기억하세요. 간헐적 단식을 할 때 여전히 정상적인 양의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섬유질이 많은 음식은 쉽게 포만감을 줍니다. 브로콜리, 콩, 그리고 견과류를 먹으면 더 많은 음식을 먹는 것을 막아줍니다. 섬유질은 소화기관을 깨끗하게 하고 더 많은 영양소, 비타민 그리고 미네랄을 흡수하도록 도와줍니다. 피자와 버거에는 정제된 탄수화물과 설탕이 가득합니다. 물론 포만감을 주지만 금방 다시 배가 고파져요. 하지만 모든 피자와 버거가 같은 것은 아닙니다. 이탈리아 피자는 크러스트가 얇고 뉴욕이나 시카고 스타일만큼 치즈가 많지 않습니다. 기분이 안 좋고 뭔가 아삭아삭한 간식을 먹고 싶을 때 야채와 과일을 먹는 것은 힘들 수 있지만 몸이 나중에 고마워할 거예요. 대신 아몬드를 몇 개 먹고 오이나 당근을 먹어보세요. 마지막 사항은 별로 자주 등장하진 않지만 삶에서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여러분의 허리둘레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더 행복하고 더 외향적이고 덜 짜증을 내기 위해 작은 단계를 밟는 것은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더 자주 웃기만 하면 돼요. 한번 해보세요. 오! 미소가 참 멋지네요.